집에서 직접 여러분들 손쉽게 김밥을 잘 말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린 거고요. 오늘 제가 또 그리고 발이 없어요. 발. 손은 있는데 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밥 없이 많은 방법을 오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시죠? 네, 기름을 약간만. 김 놓을 때는 한쪽은 거칠거칠하고 한쪽은 이렇게 매끈매끈한데요. 거친 쪽이 보이게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을 담을 건데요. 밥은 자, 이제 여자분들 주먹보다 조금 작은 양으로 밥을 놓을 건데요. 위에, 김 위에 한 5, 6cm 정도 남겨놓고 밥을 펼쳐주세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자, 김이 살짝살짝씩 보여요, 그죠? 이렇게 김을 깔아, 밥을 깔아주시는 거고요. 가장자리에도 이렇게 꼼꼼하게 밥을 올려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재료들을 놓겠습니다. 먼저 깻잎 위에다가 이때 말 때 여기 너무 끝까지 놓으면 참치가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끝에 한 3cm 정도는 조금 빼주세요. 놓을 자리를 깻잎을 덮어주세요. 치즈를 반 잘라서 밥 위에다가 얹어주신 후에 당근, 오이. 자, 이렇게 재료를 다 넣었어요. 자, 이때 말 때 말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점. 자, 여기 지금 제일 앞에 있는 김 있죠? 이 김이요. 요 앞에 밥까지. 우리 한 4에서 5cm 정도 떼놨잖아요. 그 앞까지 종이접기 하듯이 이렇게 접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여기 닿게끔. 자, 그러면 이게 재료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얘를 살짝 한번 눌러줘야 되겠죠? 누르면서, 누르면서, 누르면서 덮어줍니다. 접은 다음에 그대로 앞으로 말면 돼요. 김밥이 없어도 잘 말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김밥 두부이 완성했습니다. 자, 이거를 자, 손에다가 다시 한번 기름을 발라서 김밥에다가 김밥 만들기 끝!